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절입니다. 신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유행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은 전부 다 네피림 문화죠. 네피림 문화라는 건 뭐냐? 사단 문화, 마귀 문화, 귀신 문화입니다. 3단체가 정치, 경제, 음악, 미술 전 분야에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전부 다 네피림 문화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후대들도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아마 이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우리 자신도 지키고 또 우리 후대들도 복음으로 지킬 수 있는 또 반대로 그 네피림 문화를 정복해 갈 수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 있는 대로 유행을 만든 사람들이란 것은 이 땅의 모든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결박하고 복음으로 유행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도자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흑암과 사단의 문화를 곳곳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 4차 산업 그리고 5차 산업도 이 네피림 문화로 많은 부분을 끌고 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도피성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하신 거죠. 이유는 이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꺾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흑암과 사단과 마귀의 문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꺾여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도피성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없어도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의 경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고 성취하고 또 권력을 잡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복음이었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 속에 그들 성공한 그들조차도 결국 바벨탑이 되어져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대로 언젠가는 그 바벨탑이 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어느 날 그것이 다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복음으로 네피림 문화를 꺾어가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모든 네피림 문화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유행을 만들어가는 전도자로 써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압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요 세 가지 단어 중에 압도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압도, 이 말이 뭐냐? 3단체와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는 이 네피림 문화는 영적인 문화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문화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 이 네피림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단체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고 그들은 악령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압도, 압도란 말은 완전히 누르고 앞서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압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3단체와 네피림 문화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압도, 이 압도란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짓누르고 앞서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 또 이 문화의 상태, 그리고 이 사회의 상태를 완전히 영적 압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힘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네피림 문화를 꺾어 나가라.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 삶의 압도입니다. 우리 삶도, 살아가는 이 삶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3단체, 유럽과 미국, 이 선진국을 보십시오. 이 완전히 삶이 이 불신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이 완전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 3단체가 만들어내는 이 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그 TV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무슨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를 그 드라마 그 1위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요약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지라고 봤는데 이 완전히 3단체 문화예요. 그 영화 그 드라마 자체가 돈입니다.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그게 전 세계에 지금 1위로
그 드라마가 지금 계속 인기 중에 있다고 지금 문화가 지금 그런 겁니다. 아,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3단체 유럽, 미국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고, 돈이면 모든 게 되는 거야. 그 문화 자체가 이제 그래가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 3단체도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경제에 풍요를 줘서 많은 사람들을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3단체 뒤에 사단, 마귀, 분명히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체도 결국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완전히 모든 사람이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그삶 속에서 압도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앞서가서 완전히 이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중요하죠. 이 삶도 여러분들 앞서가도록 그 능력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 찾을 사명이죠. 이거는 뭐냐? 기능 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능을 압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전문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명이 뭐냐? 이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새로 찾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능이 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것이 바로 기능의 압도입니다. 여러분들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최고로 잘 전해서, 복음을 최고로 잘 전거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기능의 압도예요.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산업도 그렇고 전도자도 그렇고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능의 압도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는 기능의 압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압도, 영적인 압도, 삶의 압도, 그리고 이 기능의 압도를 가지고 문화를 바꿔가고 유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산업인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도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만들어가고 복음 문화, 새로운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모든 네피림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한학의 모든 중직자분들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멀리서 지금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 참여 중에 계십니다. 오늘 또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일을 맡으셨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를 지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또 2, 3, 7, 5천 종족을 맡으셨거든요. 우리 목사님 지금 너무 중요한 일들을 다 맡으셨어요. 2, 3, 7과 5천 종족 담당, 그리고 전 세계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들 훈련, 이까지 맡으셨어요. 렘넌트뿐만 아니라 목사님 2, 3, 7과 5천 종족 선교, 사실은요 다락방의 모든 거 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숨쉬는 것마저도 아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의 응답과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축복의 응답이고 앞으로도 50년 더 가야 할 응답과 축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맡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가 맡은 응답인 것 같아요.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세계 선교도 맡으셨고 2, 3, 7, 5천 종족을 맡으셨고 또 세계 렘넌트를 지도하는 목사님으로 맡으셨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시간 매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세아니아 대회 그리고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2강 주실 때 우리 유광수 목사님 최고의 서밋의 응답, 치유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체력 주셔서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또 많은 사람을 치유시키고 또 제자 남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에 전도 목회, 현장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지역 지교의 사령관으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후대를 살리고 후대의 발판이 되고 우리 OMC 산업선교 경제 축복을 주셔서 교회와 후대와 2, 3, 7 살릴 경제의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냥 선교대회가 아닌 2, 3, 7 살릴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엑스포 공모에도 여러분들 많은 엑스포 공모에 또 참여해 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세아니아 2강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훈련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병원에 계시고 육신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 문화를 바꾸어가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도피성 속에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함을 잇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기 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Thank you.